안녕하세요. 다육이랑 룰루랄라입니다. 지금 제가 막 택배를 받았는데, 이 다육이 몇 개를 주문했어요. 같이 언박싱 해보실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주말에, 쉬는 날, 주말에 마실 삼아 농장 투어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직접 농장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로 보고 대부분 다육이를 구매하는데요. 요번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모래요정님의 다육이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주문하는 거는 딱두 번째인데요. 하나 딱 사봤었고, 이렇게 여러 개 시킨 거는 요번이 처음이나 똑같아요. 모래요정님 다육이 다 아시죠? 자, 이렇게 치워보고 풀어볼게요. 엊그저께 그 유튜브를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문을 해봤답니다. 다른 분들 이렇게 배송 받으시고 이렇게 풀어보는 거 제가 구경할 때 엄청 해보고 싶었거든요. 우와, 솜이 너무 솜이 짠 아담이에요. 아담을 구입하고 싶었던 아이 중에 하나인데 아담이 그렇게 예쁜 제 눈에 예뻐 보이는 애를 아직까지 못 만났었어요. 그래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요 아담이 눈에 딱 들어와서 시켜봤어요. 머릿수도 되게 많고요.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고, 자, 7,000원인지 8,000원인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여기다 놓고. 자, 제가 쪼꼬미들 올려놨던 선반인데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택배 받으시고 언박싱 하시는 그 모습 볼 때, 나도 저거 나중에 꼭 해봐야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나이 풀어봅니다. 이거 택배 싸실 때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솜도 많이 들고. 우와, 이번에는 짠, 로빈이라는 아이예요. 로빈. 저는 이 로빈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보긴 봤었겠죠. 근데 묵은 아이를 만나지 못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를 잘 몰랐는데, 그 모래요정님이 이렇게 로빈 이렇게 합식으로 심어가지고 딸딸 묵혀두신 그 화분을 보고 한눈에 뿅 봤어요. 요 가운데가 엄청 진하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담한 얼굴, 자그마한 얼굴. 자, 여기는 새끼도, 자, 자구도 하나 있죠. 우와, 너무 좋아요. 이 아이는 바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로빈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이 아이는 또 뭘까요? 이렇게 뿌려줄 때 이렇게 궁금하시구나. 몰랐습니다. 엄청 기대가 되고 떨리고. 화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다육이들을 주문하기는, 자, 두 번째예요. 자, 얘는, 황홀한 연꽃. 저 황홀한 연꽃은 서비스로 주신 걸까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시키지 않았는데 요 아이가 왔네요. 근데 어머, 저 황홀한 연꽃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모래요정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해요. 예쁘게 키우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서비스일 것 같아요.
어떡하죠? 너무 예쁜데요? 제가 없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저는 있는 아이 또 사고, 있는 아이 또 사고 하는 것보다 저희 집에 없는 아이, 새로운 아이를 사서 키워보는 거를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각자 취향이 다르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새로운 거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걱정이 돼서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안 무섭고 재밌거든요. 우와. 짠. 이 아이는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표가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이름표가 왜 없을까요? 이름표가 실종됐네요. 이 아이는 영상을 보고 제가 찾아볼게요. 잘 기억이 날랑말랑 합니다. 자, 얘도 이쁜 수염을 가진 아이네요. 이 아이는 나중에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이 알것 같아요. 제가 합식해주려고 똑같은 아이를 두개 시켰거든요. 자, 짠. 그렇죠. 레드혼. 아, 제가 영상에서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 레드혼이 사이즈가 좋은데요? 큰데요? 하나씩 이렇게 심어도 충분히 괜찮은 사이즈예요. 저는 작을 줄 알고 이두 아이를 이렇게 꽉 붙여서 합식을 해주려고 산 건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크네요. 예쁩니다. 레드온. 얘는 3,000원짜리 두 개였어요. 합식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츄파춥스. 저 츄파춥스도 처음 보거든요. 근데 요 아이도 모래종이니 이렇게 합식으로 심어놓은 쬐끄만한 분에 심어놓은 거 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목대도 있고 뒷입장은 빨갛고 속안은 빨간색 입술 라인을 그리면서 초록색, 초록둥이. 너무 예뻐요. 요거는 작은 롱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츄파춥스. 너무 예쁘네요. 저는 이렇게 다육이를 여러 아이 시켜보기는 처음, 저번에 한번, 딱 한번, 도교 샴페인 외조 하나 시켜봤는데, 그 아이 이후로 이렇게 여러 아이 시켜보기는 처음이에요. 와, 자, 짠. 이 아이들 너무 예쁘고요. 요거 너무 감사하고요. 요 아이들 예쁘게 또 식재해서 영상에 담아 볼게요. 언박싱 같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